좋은 공원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. 탁 트인 풍경을 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좀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뭐 이런 역할이 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지고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라이프 스타일은 각자 다르지만 자연에서 편안함을 얻는 건 누구나 같잖아요. 집 앞에 커다란 공원이 있다면,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공원이 가까이 있는 이유겠죠. 80만 평 정도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그 중앙공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죠. 우선은 디자인은 과하게 쓰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고 심플하게 구성을 하였고요. 그리고 숲은 최대한 기존 수목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.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령층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. 대규모 이 공원 개발을 통해서 8개의 이제 테마숲과 또 11개의 마을숲을 통해서 전면적인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어떤 쾌적한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광주 안에서는 아마 최고의 휴식처, 또 일상을 좀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어린 아이서부터 노약자들까지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해야 되고요.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프리의 어떤 기준을 갖고서 가급적이면 이제 시설 계획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저는 중앙공원이 생긴다면 광주의 멋진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진화된 어떤 주거 공간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셨던 중앙공원 개발 그리고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 위대한 변화가 이제 곧 시작되고 있습니다.